잘랐는데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잘라주거든 잘라줘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잘라줍니다. 직장에서는 이걸 몇천 개씩 하니까 찍는 틀이 있어. 이렇게 하면 시간 걸려서 직장 일을 못하지. 이렇게 해서 기름기가 없는 팬에 구워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는 타공 팬에다 5분에 구워버려. 시간 맞춰갖고.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굽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대량으로 일을 하지 못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우를 삶아야 되겠죠? 네. 새우를 삶으려면 이렇게 되는데 이 새우의 그 뒤에 물총 있지? 이걸 칼 끄트머리 등으로 이렇게 눌러서 빼줘야 돼? 이렇게 새우 꺼나빼를 하기 위해서 새우 손질이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내장을 빼주셔야지? 네. 또는 두 개짜리 이렇게 해서 그래서 끌 이 채소를 이렇게 해놓고 다 같이 당근, 세러리, 양파 다 같이 미르푸아. 미르푸아를 넣어서 끓인 물에다가 삶아야 돼? 네. 여기다가 통후추 5개씩쯤 넣어서 이 끓인 물, 이 끓인 물을 다 같이 끓어올려. 끓어올려. 여기에 삶아야 새우가 맛있겠지. 냉물에 끓이면 맛이 없지요. 아하. 맛을 내는 방법은 원리만 잘 지키면 맛있어. 알았지?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삶아야 되겠지. 이미 한번 제가 맛있게 하려고 끓였어요. 네. 그렇다면 그 끓인 물에다가 한번 해볼게. 이 새우가 작기 때문에 약 한 2분의 1, 3분이면 돼요. 양도 적고. 시험장에서 시간 충분히 해. 직장에서는 이제 대량으로 삶지, 그지? 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곳이 이제 직장 위주로다가 이 시험도 바뀌고 있습니다. NCS 정책, 국가 정책이. 현장 실무 중심. 이런 까나피는 현장에서 다 사용하고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일을 빨리 해야 되니까 찬물에 넣는데 원래는 맛있게 하려면 찬물에 넣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해서 새우 껍질을 까는데 이 끄트머리에 이쁘게 그 물총을 제거했던 곳을 살려줘야지. 이렇게 계란 삶는 건 여러분이 잘 하니까 끓는 물에서 소금 넣고 13분을 처음에 한 3-4분을 굴려주고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치? 그 다음에 13분 정도 삶아주면 돼. 계란 삶을 때 반숙을 만들면 까나빼나 안 되지. 알았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빵을 구웠으니까 빵을 그 버터를 좀 발라줘야 되거든? 버터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네? 버터 좀 줘봐. 좋아. 버터를 가져올 사이에 계란을 좀 삶아볼게. 계란을 커팅해 줘야지. 계란 노른자가 달라붙었구나. 여러분, 계란 커터기도 있는 거 알죠? 네. 직장에서 이제 계란 커터기로 하고 여기서 없으면 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버터를 빵에다 살살 발라주고 그 받은 위에다가
삶은 달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새우 보이죠? 네. 새우 삶았던 거를 이게 이제 가운데를 잘 잘라줘야지 흔들리지가 않아. 한쪽으로 기울지가 않아. 보이시나요? 내장을 안 빼면 이 과정 속에서 이게 검은 게 보이는데 그때 제거를 해줘야지. 그래도 안, 만약에 못 뺐다면. 그런데 시커먼해지지. 여기 좀 덜 빠진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떼줘야지. 자,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제 직장에서는 칵테일 소스를 올려줘. 근데 여기 시험장에는 칵테일 소스가 없으니까 케첩을 줄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도 이렇게 놔줍니다. 그 다음에 파슬리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여기다 올려줍니다. 색깔만 내주는 거야. 이렇게 조그만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어디 해가지고 내가 아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담아볼 거예요.